안녕하세요, 쏘연입니다. 오늘은 머리 특집을 준비했어요. 도미, 연어, 참치, 참치 대빵꾸죠. 어머, 느낌도 뭔가 미끈미끈해요. 이 두 마리는 구워서 먹을 거고요. 참치는 오랜만에 한번 생으로 뜯어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나도 파먹을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요리를 시작할게요. 자, 꼬챙이의 머리를 꽂아볼까? 어, 아야, 아야, 아야. 입을 벌렸어. 자, 뽀뽀. 구워보도록 할게요. 완성됐어요. 도미, 연어, 참치.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참치 회부터 뜯어볼까요? 참치 살면이 나왔어요. 더 잘라야겠다. 이걸 어떻게 먹지? 아휴, 뜯었습니다. 먹어볼게요. 생긴 건 이래도 약간 얼어가지고 살얼음도 씹히고요. 맛있어요. 좀 더 먹어볼까요? 아, 됐다. 뜯었어요. 이게 참치가 머리 부분이 되게 고소하고 담백하네요. 자, 이번엔 누나를 좀 봐볼까요? 어? 내가 눈을 찔렀다. 엄마, 엄마, 나왔어. 나왔어. 자, 누나입니다. 엄청 고소해. 눈알이 무슨 맛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비릿할 수 있는데 그 비릿한 맛 속에서 씹을 때마다 고소하고요. 처음에 씹는 맛은 쫄깃하고 안에는 짝짝 인절미 같이 쫀득쫀득해요. 맛있어요, 여러분.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도미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얘도 작은 생선은 아닌데 참치 옆에 있으니까 너무 작아 보인다. 기름기가 많아요.
도미는 우리 일식집에서 먹는 메로구이보다 기름기가 더 적어서 맛있고 담백하고 더 쫄깃해요. 도미도 이렇게 구워 먹으니까 맛있네요. 이번엔 여자들이 좋아하는 연어. 따뜻하다. 얘는 왜 익혀도 따가워. 먹어볼게요. 자, 쪼개볼까. 연어는 이렇게 살도 주황색이네요. 이게 뼈구나. 와, 연어는 회 말고 이렇게 머리를 구워서 먹는 것도 별미다.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미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살. 도미보다 연어는 기름기가 더 적어요. 자, 이제 참치 볼살을 해야 되는데 얘가 되게 단단해. 엄청 단단해서 눕혀놓고 좀 할게요. 응? 참치 볼살 먹기 참 힘들어요. 나왔다. 야, 참치 볼살이 왜 비싼지 알았어요? 해체하기 참 힘들어요. 맛있구나. 근데 참치 해체하는 게 쉽지 않네요. 참치 횟집을 운영하시는 우리 셰프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도미, 연어, 참치 머리만 모아서 한번 비교 먹방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순서는 기름기가 많은 순서였고요. 많고 중간 그리고 제일 담백했어요. 오늘도 제 먹방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